새로 산 자동차에 결함이 있으면 교환 환불해 주도록 한 한국형 레몬법이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레몬법이 적용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달리던 중에 시동이 꺼지고 가속이 안 돼도 제조사 측은 중대 결함이 아니라면서 소비자에게 뭐가 하자인지 입증하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일반 소비자에게는 하늘의 별따기나 다름없는 일이겠죠.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5천만 원짜리 쌍용 렉스턴을 구입한 천모 씨. 보세요. 언덕길을 올라가 보는데 엔진 소리만 크게 날 뿐. 발바닥도 안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 정도 돼요. 속도는 나지 않습니다. 발바닥도 손 넘게 안 올라가요. 네, 안 올라가요. 신차 출고 한 달 만에 고속도로나 언덕길 주행 중 갑자기 속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80km에서 스타트를 해서 이렇게 악셀 페달을 쭉 밟으면 차가 안 나가요. 우웅하고 엔진 소리만 크게 들리고. 출고한 지 제 1년도 되지 않은 이 차량은 같은 문제로 6번이나 수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출고한 벤츠 E클래스 차량도 주행 중 느닷없이 시동이 꺼져 위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동안 세 차례 수리받았지만 불안하긴 마찬가지. 브레이크 밟고 있다가 발을 떼니까 클러치 꺼지면서 시동이 다 꺼지고. 이들 차주는 지난해 도입된 한국형 레몬법에 따라 제조사에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레몬법은 신차를 구매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 이내일 경우 일반하자가 3회 이상, 중대하자가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차량을 교환 환불해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교환 환불은 요원한 상태. 제조사 측은 중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안전하고 결부되는 직접적인 게 받질 않아요. 보면요. 세 번 이상이라 그러면은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레몬법 적용을 받으려면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더욱이 차량 결함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입증을 해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법원 측에서 듣는 겁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 부분들 소비자한테 찾아오라고 돼. 그나마 계약 시 레몬법 적용은 권고 사항이어서 다치와 지프, 마세라티, 크라이슬러 등은 이마저 거부합니다. 강제성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 현재 법에 의하면 이러한 법이 있어도 국토교통부의 시행령을 밝힌 그런 판매 계약서만 유효한 게. 레몬법 시행 2년 동안 중재 접수는 466건인데 현재까지 교환 환불이 결정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 레몬법으로 차주가 보호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란 푸념까지 나옵니다. 결함이 있는 차량을 인수를 한 거잖아요. 뭐 그런 게 굉장히 좀 서운했죠. 팔아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 같아서.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입니다.